울산시교육청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미래형 교육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시의회 심사가 관건입니다. 윤주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 이 자리에서 울산시는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무상교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고등학교 2, 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등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미래형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과 마을교육공동체센터의 문을 열고 꿈자람 놀이터와 울산수학문화관 조성에 나서고 4개 학교 신설과 사립유치원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치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 운영비는 늘리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노력은 내년에도 이어갑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민들의 땀이 서며 있는 예산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감시를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할수 있도록 이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북구 지역 학교 신설 국비 600여억 원의 반납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